안녕하세요 여러분, 디든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는 토니모리에서 추천하는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릴텐데요. 지금부터 저랑 가보실까요? 우선은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케어 라인이 그린트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사용해봤거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산뜻하고 되게 괜찮아요. 크림이 가격대도 되게 저렴해요. 새로 나온 이 스킨케어 라인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린티가 들어있대요. 다음. 그리고 저는 이 사냥용 크림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대는 좀 있긴 한데 다 썼네요. 이것도 되게 샘플로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토니모리 하면 또 이 갈락토미세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. 근데 이 라인도 약간 긁어서 스킨처럼 닦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피부 각질 개선에도 좀 도움이 돼서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다음은 이 토마토톡스 매직 마사지 팩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죠? 이게 미백 워시오 팩인데 이게 진짜 피부가 바로 밝아지는 즉시 미백 팩이라고 해요. 이것도 괜찮고 이거 그냥 즉시 미백 크림이라고 해서 바르면 바로 하얘지는 크림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이거 다들 아시죠? 금이 들어있는 팩이라고 해서 미백 기능성 있다고 해요. 이것도 워시오프 타입입니다. 약간 토니모리 하면 팩 같은 게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막 되게 이런 바나나 모양 팩이라든지 이 슬리핑 팩도 되게 유명해서 몇 번이 리뉴얼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주름 개선 미백 같이 든대요.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토니모리는 스킨케어 종류나 메이크업 종류도 둘 다 괜찮은 게 많아서 저는 토니모리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진짜 추천하는 이 페이스믹스 프라이머 픽서인데요. 이 라인 전 되게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픽서 기능도 되면서 프라이머 기능도 같이 돼서 메이크업 전후에 뿌려주면은 좀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. 그리고 이쪽에 선크림도 제가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. 이 망고 모양 선크림. 이런 토니모리 약간 과일 모양 이런 게 많아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이쪽에 귀여운 모양의 미스트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분사력도 좋고 저는 이거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. 되게 괜찮아요. 이것도 파우치 속에 넣고 다니면 여자여자한 그런 느낌. 네. 그리고 다음은 비비크림인데요. 비비크림 중에서는 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여신건지 비비크림이라고 해서 원래 색깔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네 가지 톤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톤으로 나왔는데 지속력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약간 광 나면서 되게 괜찮아요. 토니모리에서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토니모리에서는 제가 진짜 완전 강추하는 게 이 프라이머인데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페이스믹스 매끈 프라이머. 이 뭐지? 페이스믹스 라인이 진짜 다 괜찮은데 저 픽서랑 이 프라이머랑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모공이 좀 넓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같이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리고 토니모리 하면 또 쉐딩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이번에 이렇게 쉐딩이 두 가지 듀얼 타입으로 나왔는데 가격대도 저렴해서 저는 이거 샀거든요. 근데 되게 그냥 섞어 쓰기도 괜찮고 자연스러워서 휴대도 편리하고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워낙 쉐딩은 유명하니까 잘 나가고요. 그리고 블러셔도 되게 디자인이 귀엽게 나와서 저는 토니모리 색조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비시데이션 쿠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매트한 느낌이 있어서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피부 많이 건조하신 분들보다는 지성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. 그래서 피부 톤에 맞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라인으로 파운데이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거랑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눈썹 마스카라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로 오세요. 저는 무슨 색을 쓰더라? 레드 브라운드 썼나? 쓰고 있는데 되게 빨갛네. 진짜 빨개요. 우와 신기해. 그레이 브라운 쓰고 있는데 모양이 각져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색깔도 괜찮고. 저는 이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플러 컬러를 실제로 쓰고 있어요. 약간 에뛰드하우스 대추차랑 약간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런 거랑 저는 폴린플라워? 이것도 약간 오렌지 느낌이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5,000원? 근데 이 색 쓰고 있어요. 토니모리 립스틱 중에서 제가 완전 좋아하는 컬러가 있는데 뭐였지? 약간 버건디 느낌이었거든요.
좋아했나? 네, 이 색 완전 괜찮아요. 저는 이런 진한 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완전 진하다 이런 색 저는 버건디 느낌 좋아하거든요. 여기 친절하게 봄 유행 컬러도 적혀있네요. 대박. 티니몰에서 이 게디 틴트도 되게 유명한데 이거는 뚜껑이 되게 특이해요. 이렇게 열어서 한 번 더 열어줘야 돼요. 세일 염려가 없다는 거죠? 이 컬러, 저는 이 컬러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. 이런 토마토 모양 이런 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진짜 막 입술 모양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저 이 바나나 모양 립밤도 쓰고 있어요. 향 진짜 좋고 열쇠고리처럼 걸 수 있어서 전 좋더라고요. 그거랑 제가 쓰고 있는 틴트 크림 이것도 진짜 완전 향이 너무 좋아요. 형 맡아보세요. 그냥 제일 좋아요. 이것도 강추입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좋아하는 딜라이트 달콤 플러스 글로스. 이것도 플럼핑 기능이 있어서 파인애플 향인데 이것도 제가 엄청 많이 썼어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립 틴트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립 타투래요. 그래서 착색이 진짜 잘 된다고 해요. 이거 뭐지? 아 그렇네. 이거를 잠들기 전에 바르고 흡수시키면은 다음날까지 가는 건가 봐요. 착색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데 어떡하지? 근데 대신에 약간 그라데이션 같은 건 안 되나 봐요. 색깔 네 가지 오렌지도 있네요. 신기하다. 이런 게 있구나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토니모리 제품을 메이크업이랑 스킨케어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. 되게 괜찮은 제품 많으니까 토니모리 꼭 놀러 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구매해보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비글이었습니다.